라는 말을 일본 놈들이 쓴 용어구나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. 오케이. 그런데 예. 그 맥락이 어떠냐면 일본은 그 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영주들의 가문에 의해서 맞아요. 이제 일본 전체가 이루어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 이조라고 하는 것은 그 영주 어떤 영주의 한 가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씨 조선이라고 그랬거든요. 물론 저기 조선조가 이씨라는 건 맞아요. 근데 우리는 이씨 조선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. 아하. 네. 조선이었고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이렇게 상호들을 보면은 이조갈비 뭐 이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만 보면 속이 상해 죽겠어요. 오. 몰라서 그래. 몰라서.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친일파일 수도 있고. 맞아. 네. 그러니까 맞아. 이조라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오. 그것은 안 되고 어허.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? 조선조라고 그래요. 조선조. 정식 네. 우리 그 칭호가 그렇죠. 우리 정식 국호가 옛날 그 구한말의 국호가 조선이었었으니까 우리는 조선조라고 해야 됩니다. 그런 그 답답함이 있어요. 그 선생님은 이렇게 그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데 혹시 직업이 혹시 역사 선생님 아니셨나요? 아니 사실대로 죄송합니다. 목사입니다. 목사. 아 목사님. 아 그러시구나. 저기 요즘에는 교회가 좀 비판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목사들은 전천후예요. 그러니까 역사면 역사, 의학이면 그렇죠. 의학, 맞아요. 뭐 하여튼 뭐 문학이면 문학, 예술이면 예술. 어느 정도는 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. 아, 그렇죠. 네. 맞죠.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향력을 끼치시는데. 아이고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